그냥 편하게 배달음식 시켜 먹고 넷플릭스만 계속 보게 되고 점점 군살도 늘어나고 답답하고 스트레스도 받고. 안녕하세요, 단호 언니 제시예요. 최근에 우리 단호블 여러분들이 개강전 다이어트 계획 좀 짜주세요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었는데요. 근데 개강도 미뤄지고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미뤄졌다고 하더라고요. 요즘 같은 때 또 막 굶어서 다이어트를 하면은 우리 몸이 이걸 비상체제로 인식하고 각종 대사 기능들을 현저하게 떨어뜨려요. 그러면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몸의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쉬기만 하자니 그냥 편하게 배달음식 시켜 먹고 넷플릭스만 계속 보게 되고 이렇게 몇 주째 하다 보니까 점점 군살도 늘어나고 답답하고 스트레스도 받고,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운동하고 싶은데 예전만큼 의욕도 안 나고 의지도 안 생기실 것 같아서 이제 면역도 키우고 몸을 좀 튼튼하게 하면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짜봐야겠다 싶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어요. 일단 식단 구성은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합하면서도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식단으로 구성을 해봤어요. 이 면역 세포들을 구성하는 재료가 뭐냐면 단백질이에요. 그래서 콩, 두부, 계란, 생선, 우유, 두유 이런 양질의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게 면역 세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요. 또 다양한 비타민, 미네랄, 무기질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생채소들, 생채소 어려우시다면 구운 채소도 괜찮아요. 이런 것들 충분히 드시는 거. 그리고 요즘에 장을 제2의 뇌라고 할 만큼 우리 몸의 건강에 장 건강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그만큼 장 건강을 유지하는 게 신체 전체적인 면역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장이 좋아하는 음식들,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도 충분히 드셔주시면, 이게 뭔가 약이 될 수는 없지만 평소에 꾸준히 이런 식단을 해주시면 장기적으로 병에 잘 걸리지 않는 튼튼한 몸을 만들 수 있다에 입각해서 식단을 짜봤어요. 그래서 아침은 빈속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식이섬유랑 복합탄수화물 위주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. 면역에 관련된 실험에서 아침을 안 먹는 집단이랑 먹는 집단들의 면역력 차이를 본 결과 아침을 먹는 사람들이 좀 더 면역이 강했다고 해요. 그 이유가 밤새 계속 우리 코나 비강 점막이 좀 건조한 상태로 있잖아요. 근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바이러스나 세균에 취약해지는 환경이 되거든요. 근데 아침을 먹으면 수분 보충되고 에너지 보충이 되면서 이런 건조함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두유 한 컵이라도, 뭐 차 한 잔이라도 이렇게 챙겨 드시면서 내 목이랑 코를 좀 따뜻하고 습기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해요. 점심은요, 자유식인데 다만 몇 가지 조건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. 일단 가능하면 한 가지의 단백질원을 꼭 포함한 식단으로 고르셨으면 좋겠어요. 뭐 초밥이라든지 회덮밥이라든지 비빔밥에 계란후라이 하나라도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? 간식은 방울토마토랑 아몬드 둘 중에 하나만 준비하셔도 되고 두 개를 같이 먹으면 좀 더 포만감에 도움이 될 거예요. 마지막으로 저녁은 이건 먹지 마세요, 이건 빼고 드세요 보다는 건강한 음식을 좀 추가해서 맛있게 드세요의 컨셉으로 좀 만들어봤어요. 왜냐면 우리가 하루의 끝에 마지막 한 끼다 보니까 그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저녁 식사로 풀고 싶은 마음이 은근 있거든요. 그래서 저녁 식단은 다이어트 식단이라기보다는 나한테 주는 요리 같은 느낌으로 음식을 드셔주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나는 이렇게 소개된 대로 조리를 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하시면 드실 수 있는 식단에 쌈채소만이라도 추가해서 음식 한 입에 쌈채소 한 장씩 이렇게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. 운동 플랜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찌뿌둥한 몸을 좀 편하게 풀어내줄 수 있는 스트레칭 위주로, 그리고 저녁에는 중강도의 15분에서 20분 내외의 운동들로 제가 짜놨어요. 면역에 가장 좋은 운동의 강도는 15분 이상 이 운동을 지속했을 때 땀이 나 숨이 차고 옆 사람이랑 대화를 하기 어려운 정도가 면역력을 키우는 데 제일 베스트인 운동이고요. 이거보다 더 심한, 너무 빡센 고강도의 운동은 오히려 우리 몸의 면역력을 좀 떨어뜨려서 감기 걸리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요. 운동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어놨으니까 여기 링크로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챙겨주셨으면 좋겠는 필수 습관이 있어요. 바로 물 마시기인데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내 코랑 목이 촉촉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. 그래서 물을 1.5에서 2리터 정도를 손에 잡히는 거리에다가 두고 한 모금씩 계속 드셔주는 게 좋아요. 잠도 8시간 이상 사실 자야 면역에 제일 도움이 된대요. 근데 현실적으로 8시간 이상씩 자기 어려우신 분들은 6시간 이상이라도 꼭 매일매일 숙면을 취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4시간
이하로 자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매개물질 농도가 증가해서 면역에 도움이 되는 백혈구들이 힘을 많이 잃어버리게 된대요. 그래서 꼭 수면, 그 다음에 물 마시기 이런 생활 습관들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만약 오늘 루틴대로 너무 하고 싶은데 언니 저는 혼자서 하면 자꾸 의지가 떨어져서 안 하게 돼요, 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즘 마이다노 3일 무료 체험 신청 기간이라고 하니까요, 1차, 2차 신청 기간 참고하셔서 꼭 한번 신청해 보시고 무료로 마이다노에 짜여져 있는 식단, 운동 플랜들 한번 따라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럼 우리 다노블리 분들 모두 건강하게 이번 환절기 잘 나셨으면 좋겠어요. 다음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봐요. 안녕. 지금 헬스장 가려고요? 마이다노는 집에서 3일 무료 체험 중. 지금 신청하세요.